강구 항쪽 시장들이 경매 상황에 따라 들썩일쯤 다리 건너 강구 시장의 하루도 열리죠. 강구 시장의 아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곳 중 하나죠. 문을 여는 건 사장 김복자 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상을 차리느라 매일 아침이 분주합니다. 반찬도 있어. 반찬 담으며 식구들 나오라 부르고 전 부치면서 국 뜨는 모습이 꼭 엄마 모습 같다 했는데 식구가 많이다. 우리는 옆 동네 사람이 이제 다 와가 먹느라고 아침에 어. 그래야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 이거 이것저것 또 반찬 만들어가 먹어야 되지요. 마음이 좋아가 오다 반민이 마음이 좋아가 우리는 가서 또 먹으면 돼. 웰빙수산. 아. 웰빙수산 사장님. 아, 언니. 사장님이 아 여기 와서 아침 점심 드세요. 언니는 집에서 밥 먹거든요. 점심도요? 예. 안 오면 아. 언니가 전화한다 밥 먹으러 오라고. 20년 전부터. 반찬 통째 동원된 아침상이 푸짐합니다. 매일 이래 먹어 아침 점심. 누구든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앉으면 식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엄마, 뭐 이모집에 밥을 그만 많이 먹노? 배추 있는데, 또 손아. 이 맛있는 거 이거 우리 김치해가지고 막 넣어놔 먹으려고 했던 것 다 삶아. 사람만 보면 쟁여뒀던 것도 다 끄집어내 퍼주는 성품. 하지만 자신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랍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으면 뭐 외롭지도 않고 좋잖아요. 이제 한 숟가락 크게 들어가니 돼. 밥 먹다가 웃으면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그래가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이 말고 또 미용실 원장까지 오는데 오늘은 안 오고요. 공짜! 공짜가 왜 안 나오나? 식비 줘서 언니가 안 받아요, 식비는. 동생은 공짜로 먹는다는데 언니는 밥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언니도 동생들이 아침을 또 사줘요. 함부로 또 장날 되면 이렇게 나물도 사주고 또 저 동생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주고 뭐 서로 이렇게 같이 해가 맛있게 먹습니다. 강구는 대게 마을로 알려졌지만 동해 바다가 내주는 식자재가 어디 대게뿐일까요? 농업 비중 높은 만큼 농산물도 풍부하죠. 그래서 강구엔 별미도 많습니다. 장 보러 간답니다. 수족관 갔다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번거로워도 거의 매일 식자재를 구입합니다. 이곳에선 전통 시장만의 특권을 쓸 수 있죠. 이거 영덕 상품군요. 이건 오늘의 상품. 이 상품군은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식사할 때 우리 주고 가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시중보다 10%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28만원. 갈게요. 내일 밝으시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복자 씨의 오전 일정이 장보기로 얼추 마무리됩니다. 종종 걸음 치느라 피로한 다리 쉴 틈도 없이 벌써 점심 장사 시간. 바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대로 돌아서 나가는 김복자 씨. 어딜 가시나 했더니 시장 골목 끝에 위치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퇴근을 한 건 아닐 텐데. 제가 양말 좀 하나 갈아 신을게요. 양말 떨어졌다니까. 버려야지. 외짝지 나면요, 한 개가 신다가 한 개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버려보고 안 떨어진 거 길이야 신으라고. 아, 알뜰하죠. 그런데 알뜰하게 양말을 신고 다니는 사람의 옷장이 보통 화려한 게 아닙니다. 의상들도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데.
할머니들 봉사를. 아. 이건 제가 저기 저 필리핀 가서 사온 거예요. 어떤 거요? 이거 필리핀 가서 25,000원. 노인 요양시설 등지로 공연 봉사를 다닌 지 10년. 열정은 물론 실력도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노래도 갖게 됐습니다. 새벽녘 부두가에서 번개불도 버스를 깜빡거리고. 원래 나누는 걸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건 크게 한번 아프고 난 뒤부터입니다. 추억 묻은 해바란 풍문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항구 강구의 사랑. 10년 이렇다고 보는데 그 전에 또 제가 좀 많이 좀 아팠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고까지 했어요. 몇 년을 고생하다 일상에 돌아왔을 때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에서 열심히 일도 하는 것으로 말이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우리 그 이제 회원들끼리 모였을 때 회원이 찍어준 거예요. 저는 집에서 대문 딱 열고 나가면서 이 오장육부를 저 밖에다 다 내보고 그런 식당에 갑니다. 이것저것 보면 뭐 속상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장육부를 밖에 내보고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문 열고 들어올 때 다시 여가지고 들어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참 이 속이 편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프고 난 지금의 삶이 더 충만합니다. 혼자 살고 있지만 혼자 산다고 생각한 적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고 한솥밥 먹는 식구가 있으니까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은 점심 손님들로 만원입니다. 할 일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푸짐한 인심을 더해 밥을 담아냅니다. 이 집의 맑은 대구탕은 무와 콩나물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특징입니다. 국물 맛은 양념이 아니라 얼마나 싱싱한 대구를 쓰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 비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해 조리한 것이 오히려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죠. 1년에 딱 넉 달간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생대구탕. 비싸지만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생대구탕 국물 한번 맛보면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되는 기분이라죠. 역시 백문이 불여일식이라 했던가요? 생대구탕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시장은 파장했는데 김복자 씨가 요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메뉴는 귀한 대게 아낌없이 잘라놓은 대게 볶음. 신선한 방어회, 오징어회. 누가 봐도 밥상 아닌 술상인데. 아침마다 함께하는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지금은 밥 식구가 아닌 술 친구죠. 좋다 좋아. 화이팅! 잘 지냈으니까 건강하게. 이게 심해하고 저녁에 한 잔 먹는 게 더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아니, 엄마. 맛있어. 요런 책이나 해놨는데. 그래. 아이고 맛있대. 아. 원하는 거. 근데 이거 먹어라. 이거 좋았다. 식구들끼리 한 잔씩 먹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열받으러 갑니다. 열받을 때는 한 석 잔 정도 먹어야 되는데. 열받으러 갑니다. 일 마치고 직원들하고 한 잔 하면은 기분 대끼리지 뭐. 뭐 식구들끼리 이래가 뭐 이만큼 좋은 게 뭐 있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 연인들의 항구. 자, 너와.